삼세가 뭐냐? 앉아. 싫다오. 한 번만 간식 주면? 망? 없는데. 뭐? 흥. 집사는 고양이를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 고맙다오. 그런데 응? 고양이는 집사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집사의 건강을 어떻게 좋게 하는지 키울 때 포기해야 하는 것들과 함께 알아봅시다. 고양이가 집사 건강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고양이 연구소 구독하라오. 1. 정신적인 행복. 고양이를 키우며 느끼는 행복감이 연인이나 아이가 주는 행복만큼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사야 내가 고맙다오. 그래. 또 고양이와 스킨십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도 적어진다고 합니다. 집사 집사 심심하다옹. 조금만 기다려. 삼세가 기다려라. 집사야. 이야. 2. 튼튼해지는 집사. 고양이가 내는 골골송은 저주파 치료와 비슷해 집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냥한테 맡기라옹. 실제로 고양이는 다른 동물보다 골절 회복 속도가 7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뭘 이 정도로. 내 친구는 봉쭈롱봉쭈롱. 실제로 골골송을 골절 치료에 활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 또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 수 있고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0%나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뭐냐옹. 귀여워서 알았냐? 귀여워. 냥. 3. 건강해지는 아이들. 어? 고양이와 살면 아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치. 한 살 전에 고양이와 생활한 아이들은 면역력이 강해져서 알레르기 천식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덕분이다옹. 털 빗겨줬어? 특히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의 성격이 밝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나쁜 털. 어? 이렇게 고양이와 함께 살면 좋은 점들도 많지만 사실 집사가 포기해야 하는 점도 많습니다. 냥. 고양이를 키울 때 포기해야 하는 것. 1. 예쁘고 깨끗한 집.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구야? 응? 삼색이. 내가 언제? 이불 수건이 고양이 털로 범벅이 되기도 합니다. 집사. 왜? 이거 먹는 거냐? 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한 식물도 많아서 집에 꽃이나 돼. 방향제를 놓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차. 어머나. 특히 아로마 오일은 고양이에게 독만큼 위험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뭐 하냐고. 뭐? 삼세가. 냥. 2. 나의 시간. 어? 벌써 시간이. 갔다 올게. 흔히 고양이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냥 놀이와 스킨십을 하며 매일 애정을 줘야 합니다. 나왔어. 따라서 잦은 외출이나 여행, 늦은 귀가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여기. 고양이를 키우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 밥을 챙겨주고 빗질이나 양치를 해야 하고 털과 먼지, 고양이 화장실도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는 집사. 가끔은 잠자는 것도 방해받을 수 있으니 뭔가 따뜻한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데려오도록 합시다. 물렸네. 삼세가? 기구인들아.